50년 만에 시도되는 달을 향한 여정이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성공했습니다. 미국 항공우주국 등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1 미션을 수행하는 발사체 우주발사 시스템 SLS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전 1시 47분,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47분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. 발사 후 SLS는 고체 로켓 추진체 분리, 서비스 모듈 페어링 분리, 메인 엔진 가동 중단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. 발사 100여 분 후에는 유인 캡슐 오리온을 달로 가는 전위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.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. 첫 발사일을 정해놓고 기체 결함과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네 번이나 미뤄진 끝에야 이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다섯 번째 발사 당일이었던 이날에도 연료 누출이 확인되면서 카운트다운 10여 분을 남겨두고 발사가 중단돼 총 40여 분 정도가 지연됐습니다. SLS에서 분리된 오리온은 달 넘어 6만 4천 킬로미터까지 더 나아가는 원거리 역행 궤도를 자유 비행한 뒤 다음 달 11일 샌디에이고 연안 태평양으로 떨어질 예정입니다. 나사는 오리온이 당초 계획대로 작동하는지를 모니터링한 후 다음 미션을 준비합니다. 2024년에는 실제 우주인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유인 비행을 시도하고 2025년에는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을 밟습니다. 이때 착륙 지점은 한국의 달 탐사선 다누리에 탑재된 섀도우캠이 촬영한 후보지 중에서 결정됩니다. 뉴스토마토 김지장입니다.